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 5분 강의 김정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픈마켓에서 적립해주는 마일리지나 할인 쿠폰 등에 대한 과세 포함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일리지나 할인 쿠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살 때 적립해주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마일리지란 적립금, 포인트, 사이브머니, 쿠폰 등 일정한 실적을 적립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나 혜택을 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비행기를 타시면 항공 마일리지를 받을 수가 있고요. 옥션이나 G마켓, 이런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도 적립을 해주고 있고요. 엘포인트, 롯데에서 운영하는 엘포인트 같이 통합포인트 제도로 해서 적립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들이 이제 마일리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일리지는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을 했을 경우 그거에 대한 판매자의 공급 가액으로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법에서는 자기적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보전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매출 과세 표준으로 신고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구매하시는 분이 옥션에서 구매를 하고 나서 포인트를 적립을 받습니다. 그 포인트를 적립을 할 때 판매자가 적립해주는 포인트가 있고 옥션에서 적립해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두 종류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다음 물건을 살 때 판매자가 팔았던 물건에서 구매자가 적립금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사용한 적립금 중 옥션, 그러니까 판매자가 적립해준 것은 판매자 적립금이고요. 그게 이제 자기 적립 마일리지가 되고요. 옥션에서 적립해 준 것은 그냥 그 자기 적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라는 건데요. 옥션에서 보존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마일리지를 옥션 마일리지를 썼다고 하더라도 판매자한테 그거에 대한 일정 정도의 이제 돈을 보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 포함해서 매출 과세 표준으로 신고를 하라 라고 이제 법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하면 당연히 이제 자기적립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겠죠. 자기적립 마일리지는 일반적으로 매출 애누리로 보고 있는 거죠. 판매자가 적립해줬던 돈은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다음 기회에 구매자가 썼을 때 내한테 판매자한테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수입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구매자가 옥션에서 구매 후 포인트 적립 금액을 판매자 적립금, 옥션 적립금 중 판매자 적립금을 사용한 경우라고 하면 판매자는 그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매출 애누리 성격으로 그냥 할인해주는 그런 성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당연히 이제 매출 과세 표준에서도 포함하진 않겠죠. 하나 예를 이제 이 마일리지에 관련돼서 이제 판매자 분께서 좀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제왔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마일리지로 결제를 하는 경우 소비자분들이 하는 경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법에서는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마일리지 결제 금액에 대하여는 현금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결제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는 게 않으셔야 되고요. 그럼 마일리지 매출도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좀 이렇게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일리지 매출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부가세 신고할 때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 부분에 넣어서 공제를 받으시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간략하게 오픈마켓에서 마일리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